해가 저문 늦은 시각, 차에 문제가 생긴 두 여성이 차를 점검하는데, 이를 뒤에서 지켜보던 남성들이 여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하죠. 지속되는 성희롱에 분노한 여성들, 결국 선을 넘어버린 남성들에게 참교육을 시전하기로 하는데, 이젠 역으로 수치를 주기 시작하는 여성들.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던 남성도 더 이상은 못 참겠는지 칼을 꺼내드는데, 그에 맞춰서 비장의 무기를 꺼내드는 여성. 그 비장의 무기는 바로 필이었죠. 뜬금없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아니 누나, 그게 거기서 왜 나와? 여성의 치마 속에서 나온 굵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뱀이 남성의 얼굴을 물어뜯는데, 그렇게 참교육을 끝내고 다시 갈 길을 떠나는 여성들.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영상은 끝이 납니다. 내가 이걸 왜 봤을까? 뇌를 빼고 봐야 되는 기괴한 단편 영화. 아니 이건 기괴한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냐, 표현할 수가 없네요 이게. 어떻게 저런 뱀이 저런 곳에서 나오는지는 둘째치고, 두 여성은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 단편 영화는 뭐 해석할 것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귀기무비였습니다.